인천시장 예비후보 김기웅입니다. 오늘은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서전에 아내와 시장 가는 길을 며칠 전에 출간을 했는데요. 그 시리즈로 계속 전통시장과 우리 서민들이 숨쉬고 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곳을 찾고 또 서민들의 휴식처가 될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올해로 약 30년 된 정말 이 상인분들이 너무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인천 지역의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전통시장에 오면 우리 서민들의 또 우리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있고 사람 냄새가 나는 아주 유일한 휴식처이기도 하고 또 이 물건들이 워낙 좋아서 좋고 값싸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도 좀 먹고 또 이 봄의 상징인 미나리 나물도 샀습니다. 하여간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시민들께서 찾아올 수 있게끔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의 유입도도 높여서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계양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많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요즘 우리가 전통시장의 현대 아케이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계양산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고 또 이곳은 계양산이 있고 아라뱃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양산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앞으로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